올챙이 몽고디비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챙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매니저 권한으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몽고디비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로그인 화면과 비슷한 화면들이 나올 테니까 호스트, 포트, 데이터베이스, 유저,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로케이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호스트는 서버가 깔린 쪽의 호스트입니다. 만약에 통캣으로 실행되어서 통캣이 서버에 설치되어 있다면 서버 입장에서 보는 호스트 IP인 것입니다. 그래서 핑 한번 날려보고요. 성공했으니까 접속된다고 보고 OK 누르고요. 접속이 되면 해당하는 DB에 컬렉션 리스트들이 테이블 쪽에 출력이 되고요. 컬렉션 선택하면 필드 정보들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필터링 할수 있죠. 만약에 그 도큐멘트 안에 문서 안에 또 서브 문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mongodb.org에서 나오는 예제에서처럼 LOC 안에 LOC.yx라는 서브 항목들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검색하면은 그 컬렉션을 더블 클릭하면 검색하면 화면이 나오게 해놨습니다. 크게 세 가지 화면들이 존재하는데 검색과 검색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고 서버에 콘솔 화면에는 어떻게 서버에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렇게 화면들로 존재하게 됩니다. 필드는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컬렉션의 전체 필드를 출력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줄어드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소트는 아시는 것처럼 렌탈 아이디가 뭐 내림차순으로 소트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건은 현재 구현되어 있는 것은 and, or, in, like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되어 있고요. 렌탈 아이디가 100보다 작은 거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100보다 작은 거 출력하고 and 뭐 커스터머 아이디가 44인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오아도 뭐 마찬가지겠죠. 100보다 작거나 있는 거. 현재 스킵과 리미트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전체 100건만 보시라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전체 125건 중에 100건만 출력이 된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30번 스킵을 90번 스킵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전체 150건에 35건만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맞나?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렌탈 아이디가 인테저 항목인데 만약에 문자 항목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출력이 되도록 해놨고요. 익스포트해서 에러 메시지를 밖으로 할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CSV나 JSON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인은 좀 독특한데 만약에 33이거나 31인 것들을 출력해라. 아, 이거 스킵 때문에 그렇죠? 이런가? 예, 이렇게 아까 스킵 90번 해가지고 결과는 두 건밖에 안 나오는데 90번 스킵해버리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like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문자든 숫자든 간에 콤마로 구분해야 되고 다음과 같이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컬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안에서도 소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이 필터 조건은 이 해당하는 이 결과 셋을 자체로 필터링 하는 겁니다. DB에 따로 줘야 하지 않고요. 이 안에서만 필터링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는 일반적인 뭐 몽고 UVS인가? 이런 다른 툴들처럼 제이슨으로 검색하는 검색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다른 DB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퓨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것도 아직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대강 릴레이션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볼까 싶습니다. 대부분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한 데이터라면 그냥 뷰 용도로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편하겠다 싶어서요. 감사합니다.